지금 오늘은 겨울에 두부물 통으로 먹는 동치미 한번 해볼게요. 통으로 먹는 게 아니라 통으로 담는다니까. 자, 오늘 겨울에 두부 먹는 통으로 담는 동치미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깨끗이 씻어가지고, 여기는 카메라인이 크게 나오겠다. 적은데. 손바닥만 해? 맞지? 손바닥만. 11개, 두 다발 했어요. 11개. 자, 요래 해가지고, 요 까만 부분만 이렇게 따주세요. 물로 이렇게. 뿌리, 자, 뿌리만 이렇게 따주시면 돼요. 깨끗해서. 자, 요 까만 부분만 이렇게 따주세요. 이렇게 깨끗하게. 잎이는 먹쇠에서 다 띠뽀스 내가. 다시 쌀마가 시래기 해놨다. 자, 이런 식으로. 천일염 180ml 한 컵으로 합니다. 잎만 절으면 돼요. 안 절어도 괜찮아요. 이런 식으로 굴려서. 또 안 절이고 하는 사람도 있어. 바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잎이라도 좀 절여야지. 물기가 있어야지 조금 잘 달라붙어요. 해가지고 40분만 드릴게요. 40분만. 이 국물 되게 썰어서 넣을 거. 양파 한 개. 한 군데 다 여고 막 가다가 한 데다가. 이래 넣어야 좀 깔끔해. 70g. 자, 생강 70g. 통만 있으면 변 썰어 넣으셔도 되고, 저는 없어가지고 그냥 이거 넣을게요. 3사뿐만 넣을게요. 됐어. 첨가. 마른 거 20g 불렸어요. 미지근한 정수기 물, 뜨거운 물에 불르면 금방 불어요. 한 10분도 안 불어도 다 불어요. 자, 이래가지고. 됐어. 이러면 돼. 사과하고 배는 베이킹소다로 닦았습니다. 배 하나, 사과 하나. 자, 이 껍질 안 깎아요. 그렇게 깨끗이 닦아주셔야 돼요. 이래가지고, 건져 드시면 돼요. 나중에. 사과도, 이런 식으로. 물은 7리터 끓여가지고 식혀놨어요. 삭힌 고추 21개. 잘 살았지? 30분 됐습니다. 무는 그렇게 매 안 절여도 돼요. 자, 이렇게 밑에 깔아주시고요. 갓 300g, 갓 300g, 쪽파 300g, 고추도 이 중간에 좀 넣어주세요. 배도 좀 넣고, 사과도 좀 넣고.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씩. 자, 잎도 넣어주시고. 저는 첨가시 없어서 홍관. 홍관 넣었어요. 아무래도 홍관 넣으면 물이 빨갛고. 천간 넣으면 물이 그냥 맑았고 그렇습니다. 안 씻고 그대로 넣는구나. 응? 이거는. 응. 요건 나중에 물 맞춰서 부으면 될게. 자, 이거 삭힌 고추 없으신 분은 그냥 청양고추 넣으시면 됩니다. 끓여놓은 물 10리터.
끓여서야 맛있어요. 아무 정수기 물로 하는 것보다. 또 아까 무절인 소금. 무절인 소금 한 컵. 여기서 이제 이걸로 밥 맞춰놔줘요. 이게 하루에 다 맞추려고 애쓰시지 말고 한 이틀 있다가 국물 드셔보시고 그때 신고무 좀 더 넣으면 돼요. 한 티스푼 할게요. 한 티스푼 삼성당. 지금 심심한데 이 무에도 소금이 묻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넣자. 두 숟가락만 더 넣을게요. 짠 거는 물태워 드시면 돼요. 이게 아마 짜지 않아요. 같이 먹을까? 뜨면 몰라. 들어오겠다. 자자, 자자. 열가지고 이틀 있다가 간을 한번 보세요. 싱거우면 소금 좀 더 넣으시고. 그래가지고 이제 실내에서 익히니까 국물만 익지 무는 안 익더라고요. 그게 차가운 베란다 이런 데 그늘 안 들어오는데 거기 놔두면 한 일주일 정도 놔두면 속이 끝이 다 익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입에 맞으면 넣으면 됩니다. 김치 냉장고.